이번 시간에는 신우대 또는 신위대라고 하는 걸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는 흔히 민가나 또는 동네 언저리 어귀에 자라는 대나무죠. 솜대보다는 키가 작지만 잎이 가장 넓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끔 지나가다가 낮게 자라 있는데 대나무 같은데 희한하게 잎사귀가 넓은 것들을 볼 거예요. 이것이 뭐냐면 신우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신우대를 제가 그냥 신우대만 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를 놓을 거냐면, 네, 맞아요. 이왜 신우대냐면 활시자, 국로자, 화살시자, 국로자예요. 즉 화살대로 많이 쓰이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얘는 되도록이면 대나무의 멋을 위해서 휘지 마십시오. 너무 멋을 위해서 막 휘어놓지 말란 얘기예요. 휘어놓지 말란 얘기입니다. 제가 이렇게 좀 가는 것과 같이 그렸죠. 이유는 하나입니다. 두툼한 것과 같이 그린 이유는 하나예요. 이런 빛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신우대죠. 신우대. 야, 화살에 쓰였던 잎사귀가 얘가 가장 넓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런데 잎사귀가 넓은데 잔가지가 가늘면 어떤 느낑이 들까요? 무거워서 쭉 받쳐주질 못하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저는 지금, 예, 과감하게 좀 잔가지를 약간 도톰하게 했습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잎사귀가 가장 넓다고 그랬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끔 담밑이나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좀 많이 만나는 잎사귀가 넓다고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길게 그려요. 잎사귀가 넓고 길면 왕대나 대나무와 헷갈리겠죠. 이렇게 좀, 물론 여기에 중요한 건 먹빛도 좀 나야 됩니다. 진한 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빛도 좀 나면서, 예, 작은 거와 큰 것이 같이 있어야죠. 큰 것만 있으면 크게 보이질 않아요. 왜 그렇죠? 그렇죠. 작은 게 없으면 큰건 고립이 돼서 커 보이질 않죠.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참 늘어진 느낌도 나면서 동시에 운치가 있겠죠. 네. 바로 이것이 신우대에서 연결돼서 나온 잎사귀 형태입니다. 즉, 좀 잎사귀가 좀 두껍고 나중에 여러분이 왕대를 그릴 때도 이런 방법으로 그려주면 좋을 겁니다. 중요한 건 강약이 있고 또 농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. 너무 진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똑 떨어져서 그냥 한 모퉁이만 있으면 상상을 하게 되죠. 아, 저 위에 어디 부분에 뭐가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상상하게 되죠. 그런 것도 좋은 연상으로 그리는, 그리지 않았으나 손은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나, 그렇죠. 공은 배가 되는 현상이죠. 그 대나무가 작을 때 마디를 작게 하는 사람은 그 대나무의 강직함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화법입니다. 작더라도 마디는 정확해서 그 느낌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죠. 그냥 이것이 오늘 오죽에 이어서 신호대, 즉, 그리는 법인데, 신우대는 이처럼 여기서 여기를 딱 끊어서 활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휘어주거나 잎사귀가 너무 가는 것은 금한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그리시면 대나무의 어떤 네 가지 유형, 종류,
다 아신 거예요. 여기다가 죽순을 그리면 되겠죠. 죽순은 따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